여기는 라스베이거스 공항이고, 이따가 밤 9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전에 밥을 먹고 있어요. 햄버거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나마 롤을 먹고 있어요. 이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몇 시죠? 10시 반? 10시, 11시. 11시? 여기는 확실히 좀 추워요. 딱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날씨?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혹시 몰라서 막 덮어놓은 시도 있는데, 걸쳐야 딱 괜찮은 날씨. 여기는 하늘은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이곳은 한국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유니온스퀘어? 유니온스퀘어. 그래서 그런지 물가가 아주 아주 파악합니다. 우리가 어제 잔 방이 서울의 비즈니스 호텔보다도 진짜 형편없는데 5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50만원 좀 넘고 60만원 사이? 우리는 제페니스 커리를 먹어봐야 할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아, 너무 햄버거랑 빵 너무 먹기 싫다. 지금 우리가 제페니스 커리를 먹으러 왔는데요. 왜냐면 밥을 먹고 싶은데 근처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스시집은 지금 안 열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섰다 보니 블라시스 제페니스 커리의 그릴을 왔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옐프라는 어플 다운받으면 맛집을 알려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직접 가서 먹어보고 괜찮았다 후기 달고, 우리나라 지금 망고플레이 같은 거 그런 건데, 이 어플 다운받으면 웬만해서 다 기본적으로 맛집을 찾을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별점이 5개 만점 중에 4개, 리뷰가 1700개. 뭐 이 정도면 영어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저는 치킨 데리야끼 먹고, 남편은 카츠 커리를 먹고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옐프 어플을 다운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 미국에서만 쓸 수 있어요. 미국 맛집 어플. 여기 사람 되게 많아. 진짜 맛집은 엄청 많아. 아, 우리가 치킨이래. 우리가 시킨 치킨 데리야끼. 오, 맛있겠다. 오, 그리고 국도 주고. 오, 엄청 맛있겠다. 미소수. 미소. 오, 카츠 커리. 그리고 이게 커리. 스푼. 우와, 맛있겠다. 여기 잘 왔다. 우리나라 밥이랑 비슷해. 아, 외국? 여기 너무 좋은데 음식이 너무 좋아.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식후엔버다 커피나 여기 블루버틀이 있어서 가볼 거 같아요. 한국에도 블루버틀 들어왔는데 아직 못 가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보게 되네요. 안녕. 그 다음에
낮에도 한 10도에서 한 1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이렇게 인형품 샵에 좀 가볼까? 사람들 선물 살 거 뭐. 밝은 하늘보다